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아, 오늘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와이프와 함께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 여기 보시면 이제 참깨가 이렇게 쭉 커있지요. 아, 올해 장마가 엄청 심했는데도 뭐 그런대로 뭐 되기는 잘 됐습니다. 키도 보시면은 제 키, 이거 보이시면 제 키만큼 이렇게 컸어요. 근데 이제 자랐는 거는 이제 꼬투리가 달렸는 거는 한 요 정도 위쪽부터 이렇게 자라가지고 키는 엄청 크네요. 그리고 요 이게 참깨 수확 시기를 안락하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 꼬투리가 이렇게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벌어지면은 수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고추를 수확하느라고 약간 늦긴 늦었어요. 그리고 이파리가 아래쪽부터 이렇게 시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다른 뭐 기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낫으로 해야 돼요. 낫으로 해야지 이제 아래쪽에 있는 조금이라도 벌어져 있는 꼬투리가 이제 씨가 안 떨어지겠죠. 이렇게 너무 세게 이렇게 뭐 예초기 같은 걸로 치게 되면은 흔들리면서 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낫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열심히 이제 낫을 이제 갈아왔습니다. 좀 잘 들어야지 이게 잘 베지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일단 따라와봐. 이렇게 와이프가 아래쪽을 이렇게 묶기 쉽도록 이렇게 한 다부리씩 한 다부리씩 지금 이렇게 지금 놔둬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자르는 것도 어차피 이렇게 꼬투리가 달려 있는 부분 바로 아래쪽까지만 이렇게 자르면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높이 놔둬 놓고 잘랐어요. 자,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일정 부분 올라와서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깡총하게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겠죠. 어떤 애청자님들께서 이렇게 아래쪽에 이파리가 지금 떨어지고 시든다고 얘기하시는데 수확할 때가 되는 겁니다. 뭐 따로 약을 쳐가지고 뭐 이파리가 다시 돌아오게 하거나 뭐 요렇진 않고 하여튼 아래쪽에 이렇게 꼬투리가 한두 개씩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수확을 해가지고 그늘에 햇볕에 말르든지 아니면 저희는 그 건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말릴 거거든요. 건조기에 넣는 이유는 이제 비가 계속 자주 왔다가 안 왔다가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말리락 하면은 신경 안 쓰고 말리락 하면은 건조기에 넣어서 말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와이프랑 함께 열심히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자르고 와이프는 묶고 그 다음 이제 옮기는 작업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안 옮길 건데. 아, 그럼 내가 옮겨야지. 자기 보고 옮기라고 얘기하면 안 돼? 자기는 묶어주기만 하면 돼. 왜? 옮기면 안 돼? 힘들어. 힘들어. 아, 그리고 요게 남은 거는 나중에 돼가지고 예초기로 나중에 이제 비닐 벗기기 쉽도록 이렇게 아래쪽까지 바짝 잘라줘야 돼요. 일단 와이프 열심히 합시다, 이거. 화이팅. 지금 와이프가 참깨를 아래쪽에 단단히 묶고 있습니다. 이렇게 꼬아서 하면 되는데 이게 이름은 모르겠어요. 무슨 고향 당근이라고 적혀있는데 요 안에 철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꼬으면 됩니다. 저희가 노끈이나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와이프가 이제 단단히 묶기가 힘들고 이제 작업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 몇 년 쓸 수 있기 때문에 잘만 관리하면은 뭐 1, 2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요걸로 이제 간편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야. 뭐라고? 이 친구야.
해 떠서 일모하겠다고 더워서. 지우 간다고. 마늘 땀 바라 씨. 찍지 말라고.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이 장사네. 자, 애청자님들, 제가 참깨를 한 반튼 가량 일단 수확을 했습니다. 와, 여기 보이시죠? 아직 한 반튼 정도 남았는데, 해가 뜨니까 와 정말 덥네요. 와, 여기 보시면 옷 보이십니까? 또 다 젖었어요. 와, 요 근래에는 옷을 이렇게 홀딱 젖는 일이 많네요. 땀 때문에. 아, 짠내가 많이 납니다. 아, 그리고 이거 참깨를 이제 하나하나 옮기는데, 와, 저희는 길이 좀 안 좋아요. 왜냐면, 보여드릴게요. 자, 하여튼 여기 저희 밭인데, 옆에는 논이에요. 길은, 농로는 저쪽에 있어요. 한마디로 제가 지금 다니는 길이 요, 이 좁은, 요, 보이십니까? 한 20cm 정도 되는 그 논둑을 밟고 다 옮겼어요. 와, 그래가 지금 요 또랑 옆에 요 보이시죠? 요 도구 여기에다가 발이 빠져가지고 와 무릎이 많이 아프네요. 이게 거진 안 보여요. 이렇게 지나댕기면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물이 흐르는 곳이고. 여기는 밟을 수 있는 공간이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빠져가지고, 와, 무릎이. 와. 하여튼 이걸 보고 맹기라 하죠. 아, 저기, 저쪽 안쪽에 있어가지고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가지고 참 농사 짓기 힘듭니다. 아, 하여튼 땅을 살 때도 길 바로 옆에 사거나 무조건 길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거를 아사내려고 하면은 아사내는 거 아시죠? 울머지고 가지고 나오는 거. 아, 그럼 정말 힘들어요. 아, 길만 있으면은 뭐 교홍기라든지 트럭이라든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손수 하나하나 이제 메고 나오니까 아, 거리도 멀고 와, 힘 다 뺐어요. 지금 요렇게 트럭에다가 참깨 묶었는 거를 지금 요렇게 실었거든요. 보이시죠? 이걸 가져가가지고 건조기에 넣어서 이제 건조를 할 겁니다. 아, 사실 보통 일이 아니네요. 한 반튼 정도 했는 것 같은데 이제 반은 내일 새벽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뜨거울 때 일하면 능률도 안 오르고 골병 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